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김은조 선수의 관록과 이미화 선수의 패기의 싸움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항상 이 어디나 새로 떠오르는 신예가 있으면 기존에 있는 관록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 잘 막아낼까. 예. 또 신예가 얼마나 치고 올라와서 딸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까.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번 경기가 딱 그런 경기가 아닌가.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지금 충북 연맹 코트 그 청주 스쿼시 경기장 참 코트가 너무 좋아요. 예, 정말 좋습니다. 예, 저도 아까 들어가 쳐봤는데 밀리는 것도 없고 또 이 그 짝짝 달라붙는 이 감칠맛이 네. 아 너무 좋더라고요. ASB 그 공 때리는 맛이 그쵸? 같이 느껴지는. 네. 네. 이런 데서 정말 그 전국에서 기량 훌륭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동호인들이 네. 모여서 이렇게 경기를 하니까 더욱 더 좀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 충북 연맹 그 김두한 전무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충북 연맹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네.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로 하셔서 아,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지금 이 처음 청주에서 하는 거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적지? 다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복식 경기를 좀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하신다는 분이 별로 없어서 네, 좀 안타깝네요. 아니 1등 라켓 두 명 다 라켓 주고 2등 신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아, 네. 자, 말씀드린 순간 게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는데요. 네. 이면서 서브로 시작했는데요. 아, 들어. 네. 김은조 선수가 아까 그 예선전 치는 모습을 봤는데 네. 아 역시 샷이나 이런 거는 예전 기량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좀 다리가 좀 아픈 부분이 있어서 네네. 좀 그 잘 좀 무리하면 이제 좀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데 네. 좀 많이 뜨면 근데 샷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아 나이스. 아, 이게 예전하고 요즘하고는 약간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요즘은 예전보다 드롭이던 이런 템포를 더 빨리 잡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더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그 달라진 스타일 때문에 좀 네. 김은조 선수가 그런 부분을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아 선수, 이미아 선수 저기 단신에도 굉장히 네. 폭발적인 파워가 나오죠. 네. 뭐 드라이브도 파워도 좋고 네. 그다음에 스텝이 정말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뭐 공 쫓아가는 거 보면. 네, 비드리브 한번 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 이거 이미아 선수가 네. 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김은조 선수가 맞았는데 네. 이게 이제 이미아 선수 이제 그 공 맞은 것 때문에 좀 약간 내심 미안해서 플레이를 멈췄는데 네, 너무 마음이 좋아서 점수를 실점을 했네요. 네. 네. 아. 방송? 여기서 하고 있어. 나 저기 사람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나 저기서 쫓겨났거든.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아, 저도 저렇게 좀 야물딱지게 좀 쳤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어제 박경민 박PD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새벽 3시까지 술을 먹는 바람에 제가 술을 안 먹어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잊어주세요. 제 경기는. 네. 근데 6대4 이면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아, 나이스. 두 선수 샷이 아주 찰지게 벽에 맞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 서브 리시브가 불안했네요. 제가 지금 여기저기 보고 왔는데 예. 이 게임이 재밌는 게임이네요. 네, 이 게임이 빅게임이죠. 네. 자, 지금 확실히 이미아 선수가 여기 스텝이 된다고 네. 써놨는데 원래 지금 김은조 씨가 제일 잘하는 선수가 제일 잘하는 건 로브성 드라이브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거를 쉽게 끊어내고 있으니까 네 크로스 아 좋았고요. 아 굿샷. 네. 아 뒷벽에서도 길이를 조절해서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김은조 선수가 많이 뛰는 결과가 계속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미지가 아마 쌓일 겁니다. 네. 역시 16강 게임이네요. 네. 16강 8강이 아마 가장 재밌는 경기들이 네네.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역시나 자 원래 내가 알고 있기로는 네. 김은조 선수가 비디오 리뷰 네. 한번 할까요? 네. 이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이죠. 네. 자 드라이브를 쳤고요. 쳤고요. 네, 김은조 선수가 못 들어갔습니다. 네. 전 스트로크라고 봅니다. 네. 저도 스트로크로 네. 봤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이제 심판이 비디오 리뷰를 신청을 하면 해설하는 네. 분들이 판정을 해 주기로 네, 했어요. 저희가 판정을 네. 하는 걸로 저희가 네. 자체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보내 네. 그래서 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 네. 크로스. 네. 이렇게 해서 네, 9대 7로 첫 세트를 이미아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자. 네, 크로스를 네, 자 친구를 높이 한 크로스 처음에 높이 하나 쳤고요. 네. 그 다음에 낮게 해서 아, 네. 전략이 좋네요. 네. 아. 그러니까 2구 3구를 계속 생각해서 비슷한 상황에서 자꾸 뭔가를 바꾸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처를 뭐 높이도 높게도 쳐보고 다음에 낮게 하나 놓고 그렇죠. 아, 이런 템포를. 근데 이제 그게 기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으니까 하는 것이 보통은. 킬샷으로 빨리 끝내고 그렇죠. 싶기 때문에 네. 낮게만 이제 하게 네.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미아 선수도 약간 어떤 그 여유를 가지고 네. 집중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강영구 심판이 지금 이미아 선수의 어필을 네.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 스쿼시는 언제든지 오심이 있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SA에서도 비디오 리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그 오심으로 게임의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그것도 게임의 일부인 거죠. 스쿼시는 네, 그렇죠. 네, 극복해야 될 부분인 네. 겁니다. 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말려서 네. 이제 경기를 뭐 내주는 경우가 되게 종종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사실 선수는 심판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선수 상대편과 싸우는 게 그렇죠. 게임이 이렇게 상대편과 싸우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우리 저기 티 보이시죠? 우리 그 운영진이 입는 네. 형광 티하고 저희 이번에 대회 티입니다. 네. 뒤에도 있고요. 아주 이번에 네, 아주 반응도 좋았고요.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네, 경기 볼까요? 네, 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화면 넘겨서 예. 자, 지금 각도도 좋고 길이도 좋고 이미아 선수는 완전 평상심을 찾은 것 같아요. 김은조 선수가 그 1세트 끝나고 쉬는 동안에 뭔가 네. 이렇게 혼자 골똘히 생각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첫 세트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못 끌고 가면 김은조 선수가 그런 거를 혼자 잘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자, 어떻게 해요? 자, 계속 몰리고 있는데요. 자, 아, 아 네. 멋진 드롭이 들어가네요. 네, 드롭이 들어갔습니다. 그 성남 선수는 그 김은조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뭐 전략을 어떻게 바꿔서 2세트로 준비를 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잘 이게 스쿼시가 속이지 못하면 지는 운동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공을 잘 쳐도 니게 꽂히지 않는 한 상대방이 그런 공을 친다는 걸 알면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노래. 네, 노래 같고요. 네, 네. 자, 지금 그래서 김은조 선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이 빠른 템포를 계속 가져가니까 조금 조금씩 인터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게임을 이제 그 이미화 선수의 흐름대로는 맞춰주지 않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게임 속도가 빠르니까 그 속도를 어떻게 조절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원래 이게 이미화 저기 그 김은조 선수의 주특기인데 네. 원래 이게 약간 드라이브 로봇성 드라이브가 벽에 싹 붙어서 가는 게 주특기인데 지금 그게 좀 안 먹히고 있습니다. 자, 아, 네. 자, 이미화 선수도 좀 보면 네. 로봇을 즐겨 치는 선수거든요. 뭐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센터에서는 로봇도 잘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로봇이 좋겠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아무래도 긴장감이 네. 그러니까 공을 좀 더 나가게 만드는 거죠. 긴장감이 네. 지금 김은조 선수가 처음보다 약간 드롭을 정확하게 넣기보다는 예. 빠른 템포로 쇼트식으로 해서라도 빨리빨리 넣고 뒤로 빨리빨리 보내고 아, 이런 게 필요할 거는 같아요. 예. 지금 컨트롤이 약간 좀 처음보다는 컨트롤이 약간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원래 12.3세트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처음에 게임이 너무 길어져서 지금 9.3세트를 아, 예.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면은 관록 있는 선수들한테 좀 더 어떻게 보면 손해거든요. 예. 네. 뒤집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8강부터는 8강도 똑같이 9.3세트로 진행하나요? 지금 원래는 11.3세트 가기로 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대회 상황을 봐서 되도록이면 11점을 가는 걸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예스렛입니다. 네. 네. 이미아 선수가 어필한 이후에 강영구 심판이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좀 그죠? 워낙 탑 플레이어들이니까. 아, 네. 스트레이트 잘 뺐고요. 아, 네. 럭키샷. 네, 럭키샷이 들어갔네요.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게임볼 상황이 됐습니다. 매치볼, 매치볼 네. 상황이네요. 네. 아, 실수. 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끝내려고 네. 했네요. 이미화 선수는 테이크백이 별로 없어요. 손을 뒤로 많이 안 빼고 공을 치니까 상대방이 속이기가 좋은 거죠. 아, 크로스 좋았고요. 벌써 앞에 가 있죠? 네.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미화 선수가 네. 2대 0으로 8강에 진출합니다. 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